신년 기획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총선 관련 뉴스 전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이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의 지지율이 도전자보다 떨어지는 곳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하는 대목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총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대구의 격전지 9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곳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성갑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보다 지지도에서 14.6%포인트나 뒤졌습니다. 북구갑과 달서갑, 달성구는 도전자가 현역 의원을 앞섰고 중남구는 현역과 도전자의 지지도가 같아 초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원과 변화를 기대하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서 항상 80%의 지지율을 새누리당이 보여줬는데 돌아온 것은 대구 시민의 상황도 어떠하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수성갑의 여론조사는 여당 일색인 대구에서 야당 의원의 탄생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데 이와 맞물려 새누리당 현역 의원 물갈이도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대구 지역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했기 때문에 소득권 의원들보다는 좀 활동을 실패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주민들이 판단됐습니다. 청와대발 대구 경북 물갈이 사례는 여론조사 전체 대상 지역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청와대나 친박계의 내리꽂기식 후보 낙점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청와대에 의해서 대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지역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가 뽑힌다면 선거라고 하는 본질이 사라지고 지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본질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도 60% 이상 높게 나와 이번 총선이 지역 일꾼을 뽑기보다는 대통령 사람을 뽑는 선거로 변질될 소지도 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 어느 총선 때보다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